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옥에 있는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도소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건에서 사례비용까지 받고 있다잖아.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겠어. 교도소 안에서 그런 거면 경찰이 신변 보호도 제대로 못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살려달라고 의뢰를 하지. 살해 위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 이시완, 외환거래 담당 팀장. 조만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판? 이거 좀 봐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흐름을 검찰에 제보를 했어요. 아이고, 저 숫자들 좀 봐. 하나도 모르겠다.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꾸준하게 송금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송금 규모가 갑자기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자금 흐름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들. 우리가 저들의 무엇을 건드렸는지 알 것 같네요. 김군이 블랙선을 뿌리째 쥐고 흔들면서 사람뿐 아니라 돈까지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갑자기 자금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난 거고. 그게 외환거래 담당 이시원의 눈에 띈 거구나. 김군 때문에 저들의 숨은 검은 자금이 물밑에서 강제로 위로 올라오게 된 거지. 이시원 씨가 받는 살해 위협이 단순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내 생각도 그래. 무슨 수를 써서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거야.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 능력도 상실할 테고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위험이 더 큰 거잖아. 나 찬성. 나도. 이번 의뢰는 보호가 핵심이겠네. 자, 서둘러야겠다. 사교도소에서 임시 이감한 걸로 했어요. 이번에도 강하나 검사님 도움 좀 받았어요. 이시원 씨는 어딨죠? 3번 방에 수감돼 있어요. 같은 방으로 배정시킬 수 있어요. 방 배정은 현장에서 담당 교도관이 바로 결정하는 방식이라 여기선 어려워요. 근데 두 분은 도대체 왜 따라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김도희 기사님한테 짐만 돼봐 아주. 그래도 세 명 중에 한 명이 같은 방에 배정될 확률도 더 크니까 같이 들어오기 잘했어요. 다음 5283, 4196, 5256. 나 5283, 6번 방. 5256, 3번 방. 4196, 9번 방. 9번 방. 입실. 입실. 자, 다음. 박주임님이 3번 방이라 다행이에요. 4596, 9번 방. 5256, 3번 방. 5283, 6번 방.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 대표님. 예. 일부러 먼 길 오셨는데 소득이 없어서 어쩝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지원금 편성 심의 때는 저희 파랑새 재단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멀리 안 나갑니다.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시죠. 검찰청 사건 자료실 다-1152번 그거 확인해봐.
그건 진실을 알 수 있어. 당신들이 본 거 그거 빙산의 일각이야. 별일 없으셨어요? 난 괜찮은데. 마! 바닥 갖고 온나? 제가 문제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물어. 이시원 씨는 어떻게 됐어요? 방에는 없고 다쳐서 의무실에 갔대. 가해자가 있었겠죠? 전부 다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시원 씨를 노리고 있다고? 뭐 말이 돼? 현상금을 걸어놨대. 현상금이요? 이번 주 안에 죽나 안 죽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기 도박까지 하고 있어.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이시안 씨가 돌아와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 언제 누가 공격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수로 보호를 하죠? 그럼 현상금이 한 얼마 주면 됩니까? 10원? 이시안 씨를 지켜줄 보호막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있든 없든. 보호막이요? 죄수들이 알아서 이시안 씨를 피하게끔 만들자는 말이죠? 고은 씨,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무슨 문제인데요? 미친놈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미친놈... 언제 어딘데요? 여기. 바로 지금이요. 국이 너무 싱겁잖아. 너니게 마, 이 여는 도망갈 데도 없다네. 오늘 여기서 계산 다 보고 가야 될 게다, 이 새끼야. 계산? 현찰로? 카드도 봤냐? 저것도 아니니까. 오늘 내가 네 그 고분 얼굴, 어? 상반짝이 오늘 싹 다 고쳐줄 거만, 이 새끼야. 엄마. 그래. 너는 예시불이야. 뭐라 계산은 저거? 먹고 저리 가라! 저리 가 임마! 고기는 내가 내 손에 얘기해라! 아, 이 새끼야! 콩이네. 누구야? 네 거야? 네 거야? 네, 제 겁니다. 내 거야! 저분 떠올려야 돼. 그냥 가자. 그냥 가. 아, 이시안 씨 나왔어. 무슨 거야? 오늘 나오자마자 바로 또 저렇게 괴롭히는 것 좀 봐.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 안에 담배 파는 곳이 어딘지 좀 알아봐 주세요. 담배 파는 거? 알았어. 그래서 소문 쫙 났어. 오이팔선 미친놈이라고. 그러게. 소문 다 나서 다들 피하는 것 좀 봐. 당연히 피해야죠. 무슨 공변을 당하시려고요. 그리고 미친놈 배
베스트 프렌드도 조심해야죠. 베스트 프렌드? 시원아! 마이 베스트 프렌드! 무슨 그 말은 무슨 잠시만요. 야, 먹고. 와노. 우리 친구가. 이거 나 줄게. 완전 친한 것 같습니다, 형님. 형님, 제가 한번 들이받겠습니다. 어쩝니까? 사람들한테 가가 매단 게임 없어졌다 켜라. 알기 쉽게. 한가치에 5,000원. 한갑으로 사면 20% 할인해서 8만 원.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 톨게이트 비용이 수억 들어가. 비싸면 딴 데 가서 삽시든가 그러지. 담배 한 표. 당신은 그 미친놈. 밖에 라인이 있는 건가? 아니면 교도관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 담배 들여올 때 이것도 좀 같이 들여오면 좋겠는데. 안 돼. 담배도 걸리면 너 교도관들한테 맞아 죽어. 암니부터 뽑아줄까? 아니요. 마이 베스트 프렌드. 간밤에 잘 잤어? 저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호신용 가스. 나 없을 때 누가 공격하면 이거 얼굴에 뿌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주 죽여놓으라니까. 오늘은 간이 됐다. 이상해요. 너무 잘 풀려요. 뭐가요? 생각보다 이시완을 향한 위협이 별로 없어요. 마치 뻥 뚫린 도로 위에서 혼자 운전하는 기분이에요. 아이, 그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사고 날 일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과속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 풀려서. 드디어 나가는구만. 오늘부로 미션 클리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절 친구로 대해준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출석 잘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5283, 수감동으로 돌아가. 우리 넷이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었어? 저기요. 5283은 우리랑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수감동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누가 날짜를 바꿔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떨어져라. 두 분이 같이 가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알았어. 맡겨둬. 버티라고 있어. 빨리 나와. 알겠습니다. 데리고 와.
구경님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만진다 그랬어요. 그쪽한테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거든요. 그 돈만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좀 당해줘요. 저렇게 부탁하는데. 아 이거 형님 거라 따로 챙겨뒀어요? 안타깝게 재판장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지 뭐예요. 교도소 담장 너머에 있던 고은 씨 말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무슨 지압이 오빠라지 않은 것 마냥 내내 도기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고은 씨가 형님한테도 참 남다른 의미겠죠? 경고하는데 그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죽인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이따가 나한테 와요. 얘기해 줄게. 근데 12시가 넘어가면 현상금이 두 배로 뛴다던데. 어떡하나. 형님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고. 형님 진짜 대단하다. 덕분에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까지 줄 수 있겠다. 우리 게임 하나 할까요? 과연 저 세 사람 중에 형님 마음속 1순위는 누구일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형님이 번호를 부르면 그 사람부터 떨어뜨려 줄게요. 어차피 다 죽는 게임 아니냐고요? 그럼 재미없죠. 변수는 있어요. 1번이 떨어지고 나서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신병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뒤로 갈수록 신락 같은 희망이 살아있잖아요. 곧 사라질 그 희망, 형님은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명심해. 내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들에게 갈 거야. 니놈들을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 근데 어떡하지? 기껏 와서 개 죽음 당하게 생겼네. 5초 줄게. 이런 짓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5, 4, 3. 지금 몇 시나 됐지? 뭐? 오후 1시. 다행이네. 12시가 지나서. 개수작 부리지 마. 달라지는 거 없어. 4번. 4번을 선택하고 싶은데. 4번은 없는데? 있을 텐데. 바로 니노. 농담도 가려서 해.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말고.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의 의심거래 경로를 임의로 본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결정적 제보자의 증언으로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이 인정되어 자금 관리책이던 해당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보자 이모 씨는 해당 은행에 근무 중인 은행 직원으로 무역거래 대금을 대행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처리를 발견하고 향후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자신의 보고가 묵살되자 금감원에 투서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잘 풀려요.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사고 날 일도 없고. 김군이랑 연락되나? 대표님. 함정이었어. 교도소장도 교도관들도 저놈들이 다 매수했어. 교도소 전체가 저놈들이 만든 거대한 덫이야. 아니 모든 게 다 덫이고 가짜라면 기사님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김군이 보호하고 있는 이희환 씨는 진짜 피해자가 맞아. 지금 상황을 그놈들이 모두 의도한 거라면 안에 있는 나보다는 밖에 있는 대표님이랑 공씨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피하지 않으면 납치될 수도 있고요. 아 기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어디 도망가라고 하지 마요. 우리보다는 이시환 씨의 안전이 첫 번째인데 말이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시환 씨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법정에 출석해서 무사히 증언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 호랑이 아가리 속에라도 들어가야겠구만. 드디어 나가는구나. 오늘부로 미션 클리어.
소금이 좋아 이거. 아유. 빨리 와. 이 자식 괜찮아요? 이 자식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가야 돼. 도훈아 얼른 와. 빨리 가야지. 잠깐. 반복 재생시켜놓게 다시 묶고 앉아봐요. 진작에 얘기를 하자.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누워. 똑같이. 자, 시간 없어. 빨리 하자. 치킨 게를 묶지. 이게 어떻게. 네. 교부장님 말씀대로 처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넌 내 손에 죽는다.